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농약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. 아 이제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.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이미 그 월 동안한 잡초들은 이미 싹을 치웠고요. 싹을 치우지 않고 씨앗으로 새봄에 잎을 틔우는 새싹을 틔우는 잡초들은 지금 좀 늦은 듯한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초제를 사용을 하시면 당분간은 제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제초제는 바라 억제제입니다. 그래서 잎제로 되어 있는데요. 물론 액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잎제가 사용하기가 편리하죠. 제 뒷면에 보이시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데요.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화 억제제에는 이제 그 입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주로 쓰는 것은 듀얼하고 라쏘, 스톰프 이런 것들을 좀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요. 작년에는 듀얼을 썼는데요. 올해는 이제 스톰프로 좀 바꿀 생각입니다. 그래서 박스를 사다 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게 3kg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잎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비료알처럼 아주 가늘게 되어 있는데요. 얘를 뿌리실 때 공중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약 45도 바람 없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. 45도 각도로 비료 뿌리듯이 한 움큼 쥐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 45도 각도로 훌훌 뿌리시면 약효가 약 45일 정도 갑니다. 그러면 데스크 카렌다에 5일 정도 전에 치시면 안전하겠죠. 그래서 특히 이게 유용하게 쓸릴 수 있는 데가 꽃잔디라든가 일반 잔디 요런 그 관리를 하실 때 아주 편리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꽃잔디하고 이제 일반 잔디 밭에 얘네들을 쓰고 있는데요. 쓰실 때는 요 우리 김치 담글 때 쓰시는 요 비닐 장갑을 쓰시고 그 돈 묶을 때 쓰는 노란 고무줄 있죠. 걔를 이제 고정을 시켜서 팔에다가 고정을 시키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바람을 등지고 하시면 좋겠죠. 그렇게 해서 훌훌 뿌리시면 1년에 한 4번 정도 사용을 하면 꽃잔디나 일반 잔디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하는데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. 구정 지나서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에 1차적으로 뿌리시면 아주 효과적이고요. 월 동안 풀들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이미 난 잡초들은 제거가 안 되고요. 말 그대로 풀 씨앗을 발화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한번 지금쯤 사용하시면 바쁜 시기에 봄에 바쁜 시기에 농약 폭매고 약을 안 쳐도 될 정도로 당분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 관리나 꽃잔디 관리를 1년에 한 3-4번 정도 4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뭐 잡초 뽑거나 약을 칠 그럴 일이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발화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